다른 유다죠. 예수님을 팔았어요. 그리고서는 이제 은양 30개를 받았는데 그 모습으로 죽어져 있고 왼쪽 가로주다?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. 네. 많은 이제 예수님 12에 처형을 당하셨는데 어디에 처형당하느냐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당신이 보이는 거예요. 십자가에 못 박히신 빌립보 오른쪽에 창을 들고 있는데 도마 창에 들려 죽으시고 아.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톱을 들고 있는 건 시몬 오른쪽에 망망에 들고 있는 작은 야구부 방망이 맞아 돌아가시고 그 오른쪽에는 거꾸로 된 십자가 베드로 베드로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 박혔다 그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열쇠 들고 있어요. 열쇠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? 네. 아, 네. 열쇠가 항상 베드로는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게 항상 열쇠 들고 있어요. 성경에 나왔거든요.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축복해주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항상 열쇠를 들고 있어요. 오른쪽 예수님,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뭐가 되나요? 책들도 있죠. 요한. 요한복음 쓴 요한. 그 오른쪽에는 또 책들도 있는데 마태. 마태복음 쓴 마태. 그 오른쪽에 이제 살을 조그만 걸 들고 있는데 이제 바르톨로메라고 해서 살을 찢기는 보물을 받아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오른쪽에 X자 십자가는 베드로 동생 안드레아 X자 십자가에 돌아가게 돌아가시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복귀 앞에 들고 있는 사람은 그 바데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책 들고 있는 분이 한야구 여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보는 것도 누군지 아는 거 그런 것도 재밌고 이제 뒤편으로